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이 안경 벗으라고 해서 잠깐만 벗어볼까 하고 안경을 벗어뜨렸죠. 리라야, 미안하다. 안경이 뽀갈랐다. 덕분에 이 안경을 못 쓰게 됐어요. 죄송해요. 와, 이거 비싼 거 같은데, 비싼 거. 아무튼 여러분, 어때 좀 괜찮아요? 네. 버틸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이제는 사실상 매번 어쿠스틱에 대한 무대가 저희는 늘 하고 싶어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발라드적인 그런 아니면 좀 음악적인 부분, 보컬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콘서트로 해서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완전 놀자판 이제 완전 놀자판이었기 때문에 이 어쿠스틱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뭐 퍼커션 안 넣었다가 미나리 그냥 드럼에 있다가 뭐 다시 나왔다가 악기 추가했다가 없앴다가 별의별 짓을 다 했대요. 진짜. 왜냐면 저는 이제 초본만 만들고 멤버들한테 넘겼거든요. 초본만 만들고 이제 멤버들한테 자 이런 구성으로 가자 제가 막 그랬는데 이제 멤버들이 이제 합주하다가 바뀌고 하잖아요. 와 근데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아 그러면 어차피 죽기로 한 거. 짤막하게 가자. 짤막하게 앉아도 되는 거잖아. 그치. 뭐, 그래서 있나 했어요, 사실. 그치. 그래서 오늘은 테마가 있어요, 테마. 뭐죠? 저희 FTR님들과 이제 사실상 저희들의 유명한 노래들을 알고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내가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 그냥 하니까요. 야, FTR님들 노래들을 사랑하리 언제 해? 근데 한국 사람 언제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는 날이 있어요. 약간 막 겨울이나 특별한 무대 아니면 사실상 저희도 이제는 좀 더 많이 넣을 거긴 한데 네. 근데 이번 여름에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 사실상 5월달에도 콘서트를 했지만 오늘 내일 하는 거에 조금 더 뭐랄까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5월달에 했던 게 우리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더 이곳에 힘을 더 많이 실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희 대중적인 우리들의 노래를 알고 오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얘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 찾아보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멘트 좋아요. 요즘 멘트가 아주 잘 들어오고 있어요. 내일 할 게 없어요. 그럼 그만. 우와! 이거? 우와! 이거? 그 뭐야? 이거 몰라요? 문세윤이 형? 우와! 아니거든! 어부부부 이거. 뭐야? 어부부부 이거. TV랑 뭐. 아니, TV 볼 시간 없죠. 저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사실 시간이 좀 많죠? 뭐라 돌진 않았죠? 네 뮤지컬도 끝났습니다. 네 뮤지컬 네. 아주 아름답게 끝내고 그죠? 네. 여러분 마타리 보신 분? 네. 저도 봤어요. 네. 원래 하나 더 올리려 그랬거든요. 네.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첫 등장인데 뭐 할아버지 있었지만 그래도 첫 등장인데 갑자기 처음 보는 여자한테 노래하는데 쥐어나뿅가 너무 애매해서 그냥 했어. 잘했어요. 맞아. 자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세션 혹시 5월달에 봤죠? 네.
인사 한 번에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이유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노래를 이제. 아, 이거 정말 좋습니다. 너무 멘트가 짧아. 제가 5월달에 콘서트 할 때 느낀 건데, 네네. 항상 네, 팬분들이랑 FTLM 분들이랑 함께 만든 마이크 대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해 엄마.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남자분들 아시죠? 아니 오늘 여기 나와서 들어보니까 남성분들 꽤 많네요. 많아요? 제일 때 몰랐거든요. 네, 남자분들 손. 여성분들 손. 남자분들 치면 안 돼. 아. 오케이. 근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 와서 이제 이제부터가 진중한 내용이에요. 내가 늘 얘기해. 나는 오늘 멘트를 많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멋있게 신나게 딱 그냥 오늘 내 한몸 버리자. 네, 이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만나니까 수다 떨고 싶어 안 떨고 싶어. 하고 싶다니까. 더 해요 말아요? 해요! 네, 일단 주제가요.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세팅을 했지만 굉장히 순식간이 나와요. 그쵸? 아, 목이 막힐 것 같아요. 자, 이게 남자와 여자의 이별 노래가 저희가 참 많은데, 네. 그 단계별을 좀 준비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재진 씨의 모습을 최근에 보고 이제 좀 샘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처음에 남자가 이별을 하고 슬퍼하는 단계가 그냥 정말 슬픔이에요. 슬픔, 그리움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분노로 이제 분노로 바뀌는 이유가 아, 너 정말 내가 너무 모자랐고 더 잘할 걸 이라는 마음에서 네. 너 뭐야? 상대 갑자기 화를 내고 진짜 너무하네. 어? 진짜 너무하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막 가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미나 씨가 네. 노래의 욕심을 좀 내시죠. 맞아요. 왜요? 진짜 좀 멋있는 거야. 아, 그래도 앞에 나왔는데 노래가 한참 나왔는데. 아니, 제가 미나 씨가 도와달라, 부르고 싶다는 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거기 말고 차라리 누구 더 다른 데를 불러봐야겠다. 아, 거기밖에 할 수 있어. 아무튼 오늘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메라 감독님이랑 대화하는 걸 살짝 들었는데 네. 본인 노래할 때 에코를 많이 넣어달라고. 그거는 그 바깥에 말고 저 제 귀에 자신감도 주기에 노래방처럼 해주세요라고 제가 네. 제 생목소리 들리지 않게 네, 한번 싶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잘 생각해주세요. 이별을 하고 나서의 그 남자가 변해가는 단계 순식간에 왜 이거 왜 하느냐? 잠시 쉬요. 여러분들도 그냥 오랜만에 그냥 발라드 짤막하게 뭐 메들리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동작!